강원도 아주 불모지 같은 이 지역에 참으로 귀한 분들,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곳을 찾기까지의 신앙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에 얼마나 다윗이 조마조마했을까. 신앙적인 사롭과 아비아들을 따라서. 100번에 월세를 100번을 냈거든요. 지하에서 그 이후에 100번째 101번째 되는 달에 제가 교회를 이사를 왔습니다. 예, 건축을 하고 이곳에 정말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작고 하지만 우울한 사람들이고 어두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좀 밝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내가는 집은 비록 이제 좀 형편없지만 내가 교회 가면 아버지 집은 지금 평안하고 좋아 우리 교회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나 미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은 곧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 사실 우리는 답을 보고 보니까 우리 말씀으로 섬겨주신 정희수 선교사님, 박혜강 선교사님, 또 유문영 선교사님, 또 정유진 선교사님, 박주영 선교사님, 이옥경 선교사님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받게 해주셔서 모든 전반의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복음화시키시고 마지막 때 간사님들 계신데 이 간사님들도 우리 이제 돌아가신 고 박윤식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얼마나 잘 받으셨는지 겸손하시고 춘주 그때는 이제 하나름 교회였고 지금 하늘소망교회 장현 목사님 계신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구속사 말씀을 접했죠. 처음에는 참 어렵고 이제 계산이 막 이제 연대가 막 이제 돌아가는데 머릿속에서는 연대가 계산이 안 되고 막 이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2024년 2기 개강은 5월 11일 10시에 여전히 충만한 교회에서 구속사 쓰기 10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10대 구속사 아카데미는 2017년도 10월에 이제 우리가 저를 거기 구성원으로 이제 넣어주셔가지고 처음에 7명인가 이제 영서 구속사 아카데미가 시작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구속사 강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 기꺼이 재거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면은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것이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기가 이제 이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이곳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예배당을 지려고 진다고 막 계획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셨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그건 이끄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물밑 작업을 지금 계속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명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생겨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잘못 알았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잡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속사
있어요. 화이팅! 여기서 화이팅! So sweetly